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특허 데이터톤 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직접 참가하였고, 또 어제 발표된 시상에서 소정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참가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 데이터톤 경진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전략원 키스타라고 약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서 2020년 하반기 특허 데이터톤 경진대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상반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반기 일정을 중심으로 한번 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대회는 2020년 8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을 하였고요. 참가자들을 7월달에 모집을 했고,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특허 데이터, 특허 빅데이터의 검색, 또 분석 방법,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허 전략 수립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매우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주최 측인 특허청, 그리고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 올린 홍보 일자인데요. 제목을 보면 대학생 또 대학원생 졸업자 또는 예정자들의 취업 창업을 위한 이런 타이틀을 걸고 11월 투자해서 2020년 하반기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과정, 그리고 엔드 특허 데이터톤 대회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기관에서, 또 정부기관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참가자들의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2019년 최고의 직업 1위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허 빅데이터 관련 업계의 취업률이 최근 3년 평균 90% 이상이다. 특히 2019년도는 95% 이상 됐다고 하는 자료도 있는데,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교육하고 실습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최근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진단이라든지 치료, 이런 분야, 에 대한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관련 분야, 특히 빅데이터 분석, 통계, 전략 수립 분야에 신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아래에 교육 대상, 교육 기간, 뭐 일정 표등이 나오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특허청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 키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장소는 숭실대학교 강의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하였고, 동시에 금년도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가 대상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으로 정하였고, 최근 빅데이터 및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사회적인 전문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홍보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대학원생, 대학생,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자, 10일을 투자해서, 10일은 저로서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과정 앤 특허 데이터톤 대회, 데이터톤은 데이터 마라톤 이런 개념으로 원래 이제 본 프로그램에서도 서울의 모 호텔을 지정하여서 1박 2일로 팀별 전략 수립을 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는데 8월 중순경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는 2019년 최고의 뭐 직업으로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IoT, ICT 등의 키워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공대,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이과대학이라든지 문과대학, 뭐 예체능계까지 관계없이 빅데이터의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통계를, 또 전략을 수립할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훨씬 더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및 코비드19 상황으로 진단 및 치료 분야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또 이에 따른 고급 신규 전문가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든지 초반전에 초기에 합류를 하면은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참 초기에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기술 라이프 사이클, 테크니컬 라이프 사이클을 TL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기 또는 초기 성장기, 도입기에서 성장기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아직 깊은 지식이 아직 없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기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분야는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통계라든지 전략 수립 기초를 세우는 것들은 초급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프로젝트에 접근하여서 도전하여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 분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분야는 먼저 이제 특허 빅데이터 관련 업계에서 IP R&D 전략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특허 빅데이터 분야 공공기관, 실용화 재단 모든 기관에 공공기관의 특허청이라든지 특허청 산하 기관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특허 부서, 또 특허 법인, 특허 사무소 등의 IP R&D 전략 전문가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특허 사무소나 특허 법인에서도 IP R&D 전략 전문가들을 채용함으로써 그분의 취업을 보장할 뿐만 아니고 각종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입니다. 취업률을 보면 2017년 교육생 취업률이 90%, 그리고 2018년 90%, 2019년도는 무려 9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과학기술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통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주요 취업 분야는 특허 데이터 관련 업계, 뭐 IP R&D 전략 분야의 소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제 70시간의 수료 시간 인정을 받았는데요. 아주 알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의 공공 분야, 특허 팀, 특허 사무소나 특허 법인 등에서 IP R&D 전략 전문가로 취업하거나 빅데이터 전문가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신청서인데요. 저도 작성을 했습니다. 뭐 해당 기관에서 제시를 한 것인데 성별, 성명, 생년월일, 뭐 남녀 구분, 교육 방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주소 뭐 등등의 그다음에 전공이라든지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희망 분야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 IP 서비스 기관, 출연 연구소 또는 공공 연구기관 이번에도 많죠. 정부 산하 공공기관 뭐 기타 등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복수 체크도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함으로써 제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전략원장에게 제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특허 데이터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 보여지는 양식, 특허 데이터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미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면 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 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데이터톤 참가 신청서를 냈고, 전략원에서 팀을 구성하여서,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4명으로 구성이 됐던 거고, 통상 다른 팀도 4명 정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가 신청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교육 일정인데, 그리고 또 교육 내용입니다. 보시면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또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아주 내용이 알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대략 한 3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월 11일을 보면 화요일인데 특허 명세서 작성,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실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동향 분석 실습에 대해서 13일 날 오전에 하고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을 오후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내용들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었고, 또 강사님들이 이제 변리사 또 데이터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성실하고 알차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생마다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특허 데이터톤 여러 회를 거쳐 오면서 그래서 이제 인식이 많이 관련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준이 상당히 괜찮았다. 또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알차게 강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번 특허 데이터톤에서는 관련 참가자들에게는 그 온라인 강의를 뭐 유튜브로 해서 그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 대상 다시 한번 보시고요. 특허 데이터톤 대회는 원래는 8월 27일, 28일에 서울 건교회 연수원에서 하고 숙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코비드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어서 실제로도 직접 만나서 하면은 더 집중돼서 알차게 할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상 내역이 아주 풍부했어요. 특허청장상 3팀, 숭실대학교 총장상 1팀, 특허전략개발원장상 5개 팀 이내 총 9개 팀이 수상을 했고, 500만 원의 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수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배송을 하겠죠. 여기에서 특허 데이터톤을 다시 한번 개념을 알아보면, 마라톤을 하듯 무박 2일 동안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현안, 아이디어 기획 및 프로그램, 또 시제품 완성 등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의 경영 대회를 특허 데이터톤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최는 특허청에서 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을 10일간 진행을 하였고, 온라인 사태로 인해서 발표 심사가 8월 27일, 8일에서 온라인 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특허 데이터톤 경진대회 발표 심사는 2020년 9월 9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대상팀 등 수상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받은 전략원으로부터 받은 수료증인데요.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에서 성명, 교육과정명은 2020년 하반기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교육기간 10일부터 24일까지 70시간. 이것은 이제 특허 데이터 톤까지
결석 없이 참여하신 분들은 70시간, 그리고 교육부만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56시간이라든지 50시간이라든지 각자 자기가 실제 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서 교육 시간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위 사람은 상기 2020년 하반기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특허 전략 개발 원장 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저도 참가하여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 활동으로 진행되는 특허 데이터톤 대회에서 소정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상을 한 것은 뭐 사실 수상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 수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가 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를 신청하면서 저는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 과정을 직접 참가하고 교육을 받고 특허 데이터톤에 참가해 전체 과정을 체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IP, 지식재산권, 또 ICT 창업, 디자인 씽킹 등의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AI 융합대학 소속으로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또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직접 참가해서 특허 데이터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전 과정을 체험해보고자 일반 참가자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교육 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진행 방식, 또 경진 대회 전체를 체험함으로써 그 경험과 배움을 전파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참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배움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학부생 및 대학원, 또 연구원들이 내년부터, 다음 차부터 이 대회 등에 이 대회를 포함한 빅데이터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실전 경험을 또 갖추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교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준비하고 학생들 참여를 통해 빅데이터, AI, IP, R&D 전략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융합대학 교수로서 최고의 양질 데이터라고 인정받는 특허 데이터를 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하여서 사회 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허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 또 한국 등의 빅5, 또 EU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특허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직군의 직종의 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연구 분류하고 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IP,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 공백 특허도 추출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소위 노이즈라고 하는 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또 결과물을 산출물을 낼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핵심 기업은 어딘가? 또 관련 분야의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권장하기로는 여러분들이 공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공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AI 시대에는 인문사회, 역사, 또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모든 분들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 분야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 걸 갖기 위한 파이썬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교육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아 저거는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전공자들이 있겠거니 아니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참여한다면 또 배운다면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인 우리 변리사, 변호사, 교수, 또 컨설팅 분야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요구됩니다. 최근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소망하는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포함한다고 하면 이러한 실제로 특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당장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 이미 형성된 또 형성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여서 빅데이터 수행 능력을 또 전략 수립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이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은 특허청에서 주최한 2020년 하반기 특허 데이터 토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제 특허창업TV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